7월 셋째 주 제가 준비한 뉴스는 DDR5 표준이 공개가 됐습니다. 7월 14일이에요. 그 공개된 표준에 따르면은 DDR4 대비 DDR5는 처리 속도가 2배가 늘어났고요. 이 램의 크기도 많이 늘어났어요. 한 4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DDR4 램을 쓸 때 여러분들 가장 높은 걸로 보는 게 32기가에다가 한 3200MHz의 클락의 램까지 저희가 봤었죠. 근데 DDR5로 넘어가면서 이게 최대 128GB 램 하나가 용량이? 네, 엄청나죠. 128GB에 이건 좀 얘기가 많은데, 표준에 따르면은 동작 클럭이 640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크기는 4배가 커졌고 동작 속도는 2배가 빨라졌다. 최대 속도 기준이에요. 최대 속도 기준 2배가 빨라졌다. 그래서 이번 주에 DDR5의 표준이 공개가 돼가지고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세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막 CPU 같은 경우에는 막 9세대, 10세대, 뭐 11세대, 뭐뭐 레이크 하면서 세대를 나누잖아요. DDR은 뭐 램의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3년도 정도에 DDR2가 나왔고, 2007년도에 DDR3가 나왔고, DDR4가 2012년에 나왔고, 이렇게 한 세대 세대가 발전하면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늘어나는, 2012년도에 나온 DDR4를 현재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2020년 7월에 이제 DDR5에 표준이 공개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몇몇 분들은 이 컴퓨터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뭐 오렌지 동네나 아니면 뭐 검은 동네나 이런 동네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건희님 DDR5 뭐 진작부터 나왔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맞습니다. 진작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약간 태극기를 한번 펄럭이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가지고 사실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나가는 램 중에 한 70%는 한국 출신이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대표적으로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쳐가지고 한 50%, 약간 반이 약간 안 되는 SSD가 한국에서 만든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또 유튜브에서 또 이런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램은 70%, SSD는 반이 한 50%가 약간 안 되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꽉 잡고 있다. 약간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 이 DDR5 램도 사실 2018년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 DDR5의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었다. 진작에 DDR5가 나왔는데 문제는 규격이었어요. 규격. 이 규격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SK하이닉스가 DDR5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DDR5 개발했어, 이제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램과 연결된 뭐 CPU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 DDR5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이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DDR5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런 이런 형식으로 너한테 건네줄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CPU랑 메인보드도 그거를 받고, 아 알았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준다면 우린 이런 식으로 받을게 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준. 그 램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을 정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 제덱,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 제덱이라는 곳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메모리의 표준을 정립을 합니다. DDR5라는 규격이 만들어지면은 규격을 참고해가지고 뭐 CPU 회사라든지 아니면 메인보드 회사라든지 이 표준을 따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미 DDR5 기술은 있었으나 이제 표준이 정립이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 14일에 그 표준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DDR5를 이제 그 표준에 따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CPU 메인보드 업체도 이 표준에 따라서 양산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표준의 정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표준 하나가 만들어짐으로써 서로 약속된 거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표준 만드는데 하이닉스가 많이 주도를 했겠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제덱의 좀 높은 자리는 삼성 쪽이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선도하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기 회사한테 유리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표준을. 맞아요. 그것도 엄청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보통 이런 협의 같은 거 하면은 막 뭐 샘플한 시스코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귀찮으니까 제주도에서 하자 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론만 오면 되는. 근데 사실 이게 2019년 기사예요. 그래서 2020년 3월에 모여가지고 이제 표준을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정된 이유가 뭐냐,
다 아시듯이 그 전염병. 그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서 회의가 취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DDR5M의 양산이 늦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4개월 정도 미뤄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표준이 제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준이 약속이 되었나? 그 표준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는 사실 좀 낯설었어요. 사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공부한 사람인데 사실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것들이 거짐증. 그래서 일단 DDR5는 어떻게 약속이 되었나 한번 자세한 수치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이즈. 이 DDR4에서는 맥스 다이 덴시티 16GB였다. 그래서 한 디램 칩, 한 디램이 있다면은 이 검은색 칩 있잖아요, 칩. 요게 덴시티가 16GB였다. 크기로 환산을 하면은 2GB예요, 2GB. 하나당 2GB 라고 해가지고 4개, 보통 이제 8개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한다면은 16기가. 이제 사진 좀 갖고 오지 그랬어. 아 그래요? 밀도가 2GB라고 한다면은 그게 8개 있다면은 16GB. 그래서 그게 만약 두 줄로 돼 있다고 한다면은 32GB까지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한 칩의 밀도가 최대 64GB까지 갈 수 있다. 64GB면은 하나당 8GB인가요? 하나당 8GB라고 한다면은 하나 둘 8개면은 64GB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두 줄이라면은 한 램의 크기가 최대 128GB까지 될 수가 있다. 근데 물론 얘네들은 뭐 최대 속도를 얘기합니다. 표준상 규정된 최대 속도와 최대 크기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뭐 이 DDR4에서 맥스 사이즈가 32GB라고 해서 모두가 32GB가 쓰는 거 아니듯이 뭐 최대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속도죠. 동작 클럭. 이 DDR4에서는 최대 동작 클럭이 3.2GB였어요. 최대 이제 3200MHz 클럭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보통 DDR3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동작 클럭이 1600MHz였어요. 그래서 DDR4에서도 그 DDR3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1600MHz의 바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평균 한 2000대 초반에서 2000대 중후반에서 이제 안정화가 됐고 뭐 XMP 얘기를 하시는데 제덱 이 표준이 규정하는 동작 클럭이 이제 3200MHz였는데 오버클럭커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뭐 표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3200이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뭐 3600으로 올리지 않나 아니면은 뭐 저는 뭐 4100까지도 봤어요. 이 4133 까지 동작 클럭을 DDR4에서 올리는 사람도 봤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아 4500 찍은 사람도 있습니까? 방열판 달고 4133 동작 클럭까지는 판매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버클럭커들은 이런 거 쉽게 안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질문하지 마세요. 램 하나 더 달면 안 돼요 그냥?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4500도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방열판까지 달고 쿨러도 달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 표준이에요, 표준. 여러분 신성한 싸움입니다. 아, 약간 그런 싸움.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 그럼요. 마치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나 이제 저는 표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오버클럭커들은 이제 표준은 램 순행 블록도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국룰은 DDR3에서 이제 맥시멈 클럭이 1600MHz였어요. 그 DDR4에서도 이제 1600MHz부터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DDR5에서도 아 DDR4의 맥스 클럭이었던 3200MHz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DDR5에서는 최소가 4800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DR5를 간다고 하면은 최소 동작 클럭이 4800MHz라는 거죠. 국룰을 어기고 많이 점프를 했다. DDR5에서. 그리고 이제 맥스 데이터 레이트 클럭을 이제 6400MHz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2018년도 2019년도 이 표준이 제정이 안 됐을 때만 해도 SK 하이닉스는 아마 8200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어? 최대를요? 네. 근데 표준 정립된 거는 6400으로 최대가 정립이 되었다. 표준이 6400 정도로 제정이 됐다면은 이번 기회에 오버클럭커들은 아마 꿈의 만 클럭에 도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8200 같은 애매한 숫자 이 오버클럭커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애매한 숫자 싫어해요. 할 바에는 어? 질소냉각하면서 만까지 올려야 그게 진정한 오버클럭 아니겠냐. 이제 최대 6400MHz로 이 표준은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막 이런 글 올라오죠. 뭐 어떤 보드로 램만 찍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추천 좋아요 눌러 좋아요 이제 한
몇천 개 찍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에서 또 어떤 거를 또 표준에서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채널이 기존의 DDR4가 하나였는데 DDR5에서는 채널이 두 개로 늘어났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채널을 보고 야 이게 어떤 채널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메인보드에 뭐 램 슬롯을 끼는데 거기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인 줄 알았는데 제 추정은 사실 이렇게 D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D램 칩들이 쭉 박혀 있고 이 D램 칩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 버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보통 한 64비트 정도 하는 데이터 버스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DDR5에서는 이 64비트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32비트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 개의 채널로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걸로 제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가지고 요즘 뭐 병렬화하는 뭐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칩이 하나가 더 들어가가지고 만약 ECC가 된다면은 ECC는 뭐죠? 에러 코렉션 코드 라고 해가지고 각 채널에 대해서 에러 검사를 하는 거죠. 에러 처리를 뭐 페리티 같은 경우나 아니 뭐 이 에러 또 검사하는 방법도 많아요. 알고리즘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하드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드를 이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ECC 비트가 추가가 된다면은 뭐 40비트 뭐 이렇게 채널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탈 위드 이게 이것도 아마 그 버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DDR4에서는 그냥 64비트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았다면은 여기서는 최대 크기는 똑같으나 이제 32비트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ECC를 빼고 이제 64비트가 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모든 수치를 설명하기 사실 뱅크가 사실 몇 개로 늘어나서 뭐 뱅크 그룹이 늘어나 가지고 뭐 거기에 더 집적도가 올라갔다. 약간 이런 거는 사실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뱅크 수는 유지가 됐으나 뱅크 그룹 수가 늘어났다. 밀도가 좋다. 높아졌다. 좋아졌다. 밀도가 높아졌다. 좋아졌다. 버스트 랭스. 얘는 사실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도 사실 단순 뉴스를 전달하는 거 치고는 사실 디테일하죠. 그리고 버스트 랭스가 BL8에서 BL16으로 됐다. 버스트 랭스라는 게 이 램에서 뭐 램의 읽기나 쓰기 같은 요청이 왔을 때 뭐 한 번의 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것도 너무 디테일해요. 이제 채널이 두 개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이제 한 번에 이제 8바이트를 처리했는데 이제 16바이트를 처리한다. 이 두 개의 채널에서 독립된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버스트 랭스가 두 배로 증가해서 세상 좋아졌다. 뭐 DDR4에서 DDR5로 넘어오면서 온다이 ECC라는 것도 추가가 됐고 사실 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지만 크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빨라졌냐? 빨라졌습니다. 이 DDR4 3200MHz 클럭 대비 DDR5에서 3200MHz DDR5 램은 출시를 안 하지만 그래도 같은 클럭에서 1.36배 빨라졌다. 그리고 이제 4800 이게 DDR5에서 나오는 최소 동작 클럭인데 결론은 뭐 버스트 랭스가 뭐 두 배가 됐다 뭐 채널이 두 개가 됐다 뭐 그런 거보다 그냥 DDR5를 쓰면은 약 두 배가 안 되는 수치. 근데 아마 이게 한 5000대도로 가면은 아마 두 배가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 14일 날 DDR5 표준화는 이제 정식 발표가 됐다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표준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 메모리를 대량 양산할 준비를 할 거고 메인보드 회사들은 메인보드 설계를 할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DDR5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DDR5 이 최신의 제품들은 사실 일반인한테 오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정말 필요한 이제 서버나 데이터 센터나 이제 뭐 슈퍼컴퓨터 이런 곳에 이제 잘 사용되기 위해서 나오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 센터 같은 쪽에서 이제 DDR5의 수요가 먼저 생길 것 같고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DDR5를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코맨 레이크 11세대가 이제 로켓 레이크 12세대가 이제 알더 레이크라고 하는데 12세대 알더 레이크가 이제 최초로 인텔이 이제 10나노로 공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CPU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DDR5를 지원한다. 거기서 이제 DDR5를 지원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11세대는 14나노인가요? 그럴 확률이 높겠죠. 아마 2021년도 하반기나 2022년도 초반에 알더 레이크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DDR5를 지원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아무도 모르죠. 뭐 그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DDR5를 아마 2022년 5000번대 CPU부터 DDR5를 적용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아직 다 뭐 추측들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사용하기까지는 꽤 멀었네요. 그래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AMD도 2021년도에 발표를 하고 2022년도에 이제 정식 릴리즈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CPU에서 이제 DDR5를 지원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DDR5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은 빠르면 2021년 하반기에서 한 2022년 초반에는 DDR5를 저희가 실제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R5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봤는데, 사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DDR5 나온 게 아니고 DDR5의 이제 표준이 정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다 같이 이제 그 표준에 따라서 양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DDR5의 용량은 DDR4 대비 4배 늘어났고 속도는 2배 늘어났다라는 거를 한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의 램의 70%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램을 만드는지 잘 몰라요. 이 램도 SK하이닉스 것 같은데 DDR5죠? 5200 클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에서 램을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삼성 램을 쓰지만 하이닉스도 램을 만들긴 합니다. 심지어 되게 잘 만들어요. 램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근데 B2C보다는 B2B 위주라 가지고 이제 회사들한테 이제 그 물량이 빠져나가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여러분, 제가 사실 저번 주에 하려고 했던 뉴스가 이거였어요. 사실 그냥 넘어갔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초고속 D램 HBM2E 그냥 이번 주에 사실 DDR5 하는 김에 좀 끼워서 좀 한번 1+1 맨키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이닉스에서 초고속 D램 HBM2E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저번주에 나온 뉴스인데 사실 일반 램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초당 3.6GB 뭐 1024개의 IO 출입구 뭐 초당 460GB 뭐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뭐 감이 안 돼요. 일반 램이랑 좀 단위가 달라가지고 감도 잘 안 오긴 하는데, 아예 새로운 형식의 D램 같아요. 새로운 형식의 D램 같은데, 여기서 뭐 D램을 TSV 기술로 이제 수직 연결해서 이제 이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 뭔지 살짝 가져와 봤는데, 이런 D램 칩들이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다면은 사실 데이터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아예 D램 적층된 칩끼리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송 속도도 빠르게 하고 전력 소모량도 낮추게 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꽂아놨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엘리베이터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원래 계단이었다면 엘리베이터를 만났다. 오, 그냥 아예 그냥 새로운 방식의 램인 듯 보이는데, 사실 뭐 일반인들이 쓸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고도의 연산력을 필요로 하는 슈퍼컴퓨터나 뭐 딥러닝, 가속기, 뭐 인공지능 연산 뭐 이런 데 쓰일 램 같은데, 그런 데 사용될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메모리의 한 종류로 보인다. 그 램을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 라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번주에 가져오려고 하다가, 사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모든 스토리지, 모든 저장장치는 사실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컴퓨터의 되게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른 저장장치가 사실 세상에 없죠. 그거 있으면은 뭐 램이고 SSD고 다 필요 없죠. 그냥 그거 하나만 쓰면 되니까 이제 크기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싼 그런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는 계층을 이루게 되는데, 뭐 얘가 이제 가장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가장 크기가 적고, 그러니까 캐시보다 작지만 빠르고 용량당 가격이 제일 비싼 거.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용량은 크지만 속도가 느린 하드디스크가 있고 SSD가 있고, 이제 이건 뭐 클라우드 왔네요. 클라우드 용량은 크지만 그만큼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층화가 되어 있어요. 메모리는 이제 계층화를 통해서 나는 마치 엄청나게 큰 메모리를 쓰지만, 엄청나게 큰 스토리지를 쓰지만 그 속도는 레지스터의 속도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제 계층 규조의 이제 목표인데, 사실 이게 일반 컴퓨터의 메모리 계층이라면은 슈퍼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은 계층으로 돼 있어요. 사이사이에? 네, 슈퍼컴퓨터는 이거랑 비교도 할 수 없게 계층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개의 하드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개의 플래시, 뭐 SLC니 뭐 TLC니 뭐 QLC니 하면서 SSD가 100개가 있다면 그 SSD 안에서도 계층화가 되어 있습니다. 캐시 용도의 SSD 있고요. 캐시 메모리조차도 지금 계층화가 되어 있잖아요. L1, L2, L3죠. 그쵸.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에서는 메모리조차도 그 계층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다. 슈퍼컴퓨터에서는 뭐 메모리도 뭐 휘발성 메모리 뭐 몇 개, 뭐 비휘발성 메모리 몇 개. 그래서 메모리조차도 아주 계층화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 HBM2E 얘도 슈퍼컴퓨터에서 일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같고, 이 슈퍼컴퓨터 내에서 아마 한 이쯤에 들어갈 그냥 슈퍼컴퓨터에서 뭐 계층을
구성하는 부품으로 이 HBM2E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nother new generation 메모리가 이미 양산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이닉스의 기술력도 엄청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서 제가 사실 이거 저번 주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와서 그냥 이번 주에 그냥 DDR5에 한번 끼워 팔아봤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SK 광고 아니고 저는 SK 하이닉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DDR5의 규격이 발표가 되었다, 표준이 정해졌다 라는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